단위는 항상 이렇게 언니 당근 먹을래요? 언니 오이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뭐들 들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 우리 한이가 수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달 맞는 것 같아요. 수달, 수달입니다. 수달과 해달에 구별하는 방법 아시나요? 한이는 수달입니다. 후! 오텐션 하이보이? 하... 어떡해. 선택은 헬로 데이즈드 민지입니다. 오늘은 저 민지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씩 고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걸 고를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구두구 시작합니다. 네. 헤어랑 메이크업까지 다 포함해서 노란 색깔 후디 착장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절대 쉽게 도전해보지 못할 컬러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셨잖아요. 데뷔부터 활동까지 특별히 없으셨을 것 같아요. 휴식을 좀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쉬는 날에는 최대한 본가에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본가에 가면 일과 떨어져서 쉬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마음도 편해지고 오랜만에 가족들도 보면서 마음의 안정과 심신의 안정을 함께 챙기는 것 같습니다. 무턱지 없이 산책하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최근에는 날이 더웠어가지고 잘 못하긴 했는데 요즘은 또 산책하기 너무 딱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걸어 다니려고 하는 편이에요. 본인만의 루틴을 찾았는지가 궁금해요. 쉬는 날에 약간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쉬는 날에는 너무 누워있기만 한 것 같아서 최대한 방을 치운다거나 짐을 정리한다거나 쉬는 날도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부정체를 만들고 발라진 것이 변치 않는 것 같아요. 원래는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즉흥적인 면이 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멤버들을 보고 함께 활동을 해나가면서 그 상황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것 같고 확실히 저희 멤버들을 만나고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뭔가 같이 있으면 늘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네. 하나님, MJ 팬 이렇게 가족? 슬텐네. 정이 되게 가득한 게 느껴지는데 제 또래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멤버들이 있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저에겐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되게 멤버들 만나면서 진짜 저도 배운 게 너무 많고 서로 항상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부끄러워서 서로 표현은 잘 안 하지만 굉장히 서로 좋아하고 아낍니다. 생각했을 때 도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패러글라이딩, 특이한 헤어 컬러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특이했던 게?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약간 카키빛 도는 색으로 해봤는데 가능하다면 약간 붉은 계열로 염색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밸런스 게임 간단하게 패션 먼저 해볼게요. 네. 쉬는 날 민지의 패션. 회색 후디에 반바지요. 오늘도 비슷하게 입고 왔는데 오늘은 반바지에 큰 가디건을 입었는데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느낌? 더 편한 것 같아요. 약간 속편하긴 하죠? 네. 행복한 마음, 캐릭터라기까지한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인 것 같아요. 만원이라기엔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군. 주위에 여자 사촌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뭔가 저희 멤버들이랑 있으면 언니라기보단 친구같이 저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털털한 친구들 인기가 진짜 초등학생 때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고요. 그냥 되게 뛰어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같이 축구하려고 뛰어가다가 축구공에 얼굴도 맞고 막 그랬고 인기가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 다른 매력에 끌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 저희 멤버들이 가장 특이하고 귀엽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 같아요, 서로. 뭔가 저는 뭐든 다 좋아하거든요. 곰도 좋고 강아지도 좋고 토끼도 좋고 근데
고마지라는 별명을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게 너무 귀여워서 고마지를 하겠습니다. 멤버별 닮은 꼴이 있나요? 너무 있죠. 혜린이가 혜린이가 고양이로 약간 유명하지만 제가 보는 혜린이는 햄스터 같은 매력이 있거든요. 그 집을 탈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알 수 없는 다양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묘하게 닮았어요. 혜린이는 병아리라거나 햄찌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햄찌 굉장히 공감합니다. 약간 혜린이랑은 다른 햄스터의 매력이 있어요. 햄찌는 또 다른데? 맞아요. 귀여워요. 귀엽고 다니는 강아지긴 한데요. 다람쥐? 그런 느낌이에요. 다들 약간 소독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람쥐. 항상 이렇게 언니 당근 먹을래요? 언니 오이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뭐들 들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다람쥐 같고요. 한이는 저는 한이가 토끼를 닮긴 했는데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한이가 수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달 맞는 것 같아요. 수달. 수달입니다. 수달과 해달의 구별하는 방법 아시나요? 한이는 수달입니다. 다음은 하나가 남을 때까지 부르면 두구두구 게임. 진짜 게임같이 들어가네요. 저는 슈퍼내추럴이요. 완전 바로나. 요즘 슈퍼내추럴에 제가 너무 빠져 있어요.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앨범 커버 만들 때 어땠는지? 슈퍼내추럴은 녹음부터 안무 연습, 촬영 다 되게 순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안무 연습이 되게 차차작 진행됐는데 즐거운 기억만 가득한 곡입니다. 안무도 몸에 잘 익었고 노래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너무 좋다 했어서 슈퍼내추럴입니다. 선택은 하이보이. 하이보이요. 뭔가 그 범접할 수 없는 데뷔 때의 풋풋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버블검도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하이보이는 스페인에서 촬영을 해서 그런지 더 새롭고 진짜 재밌었어요. 멤버들 무비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뮤직비디오가 4개였어서 촬영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긴 했는데 약간 연기 요소도 있고 해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이때가 제 유일한 염색 헤어 시즌이거든요. 근데 정말 티가 안 나죠. 나름 탈색도 2번 했던 건데 티가 안 났지만 아무튼 원래 같으면 너무너무 쿠키인데 쿠키요. 쿠키 하겠습니다. 아, 네. 쿠키 안무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처음 안무 영상을 받았을 때 되게 새로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안무 연습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쿠키를 하겠습니다. 쿠키 밴드 버전도 진짜 좋거든요. 저희가 여름 페스티벌에만 했던 버전인데 그때가 막 떠오르는 곡이어서 쿠키로 하겠습니다. 어떡해. 어텐션 vs 디토. 어텐션 하겠습니다. 약간 항상 제 마음속에 1위였거든요. 디토 촬영도 디토랑 OMG 거의 비슷한 시즌에 했었는데 너무나 재밌는 일이 많지만 디토인가? 그치만 어텐션이 제일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한 곡이기도 하고 너무나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는 곡이라서 어텐션으로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저희가 팬미팅을 2번 했는데 2번 다 시작을 어텐션으로 했거든요. 그만큼 뭔가 저희한테는 시작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어텐션 인트로가 되게 강렬한 것 같고 어텐션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여름에 들어도 겨울에 들어도. 후! 어텐션 하이보이? 어텐션 하이보이? 하이보이가 워낙 축제에서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또 약간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불러주셔가지고 저희의 약간 믿는 구석이 있는 곡인데 인데? 어텐션으로 하겠습니다. 텐션은 참 좋아요. 오늘은 슈퍼내추럴로 하겠습니다. 요즘 슈퍼내추럴 진짜 많이 들어서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요. 결승전 어텐션 vs 슈퍼내추럴.
언니나 너무너무 좋은데 어텐션을 하겠습니다. 어텐션. 어텐션 촬영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한 앨범에 있는 한 곡마다도 다 느낌이 달랐어서 저희도 솔직히 준비를 하면서 다음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너무 있거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는 뭔가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다른 너무 좋은 곡을 가져와 주셔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너무 기대돼요. 뭔가 다음에는 또 어떤 재밌는 컨셉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촬영을 준비하는 습관이나 루틴이 있나요? 마음의 준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촬영이 길다 보니까 그만큼 스스로 집중을 오래 가져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흘러가는 대로 해도 괜찮긴 한데 저는 뭔가 그 순간 하나하나에 좀 더 집중하고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좀 더 진심을 다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에는 최대한 생각을 비우고 명상을 한다든지 제가 자주 듣는 그 잡생각 없애주는 그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걸 틀어놓고 잔다든지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이 아니라 주파수였잖아요. 네, 그냥 웃는 돈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런 건데 다 달라요. 이게 잠자로게 해주는 주파수랑 잡생각 없애주는 주파수랑 좋은 꿈 꾸게해주는 이게 다 달라가지고 맞춰서 들으면서 자는 것 같아요. 은근 잠이 잘 와요. 데뷔 전에 상상했던 게 이뤄진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있기도 하고 데뷔를 준비하면서는 사실 저는 약간 상상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그 순간에 되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데뷔를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제가 걱정했던 거를 다 뛰어넘을 만큼 너무 즐겁게 활동하고 있어서 약간 정말 상상 이상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상상을 했던 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 받고 소감 이야기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다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건 되게 이렇게 차분히 모든 할 말을 생각하고 딱 멋있게 말하는 거였는데 막상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되게 그냥 되게 당연한 말들? 티피컬한 말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게 또 그만큼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봐야죠. 제가 데이즈드랑은 처음 촬영을 해봤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촬영해보고 싶었던 매체거든요. 제가 데뷔 전에 되게 우연히 어디서 데이즈드 화보를 보게 됐는데 데이즈드 로고가 박힌 게 약간 인상이 깊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난 언제 찍어보게 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려서 만난 것 같고요. 정말 제 상상 이상으로 많은 도전을 해볼 수 있었고 또 새로운 화보가 나올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저도 재밌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민지의 두구두구 재밌었다면 데이즈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뒤에 있는 쿠키 영상도 확인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